아, 이 녀석 존나기 존나. 옷 사줄까? 아니면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식대지다. 살 좀 빼라. 난 진짜 주변인들이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다 기존세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기존세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서로. 아, 이 녀석 존나기 존나. 그냥 못 버티면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있지만 다들 서로 그냥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다들 그냥 알아서 다니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나가리 되고 나가리 되고 나가리 돼서 코어 멤버만 찐만 남았다? 찐만 남았다. 그래서 솔직히 관련된 썰도 없어. 그런 거 생각하고 막 아, 내가 이때 진짜 기세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생각할 시간에 이미 난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각자 1인 1 마라탕 해먹었다. 나는 옷을 평범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오늘도 보시다시피 내 옷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 맞아. It's so rude. It's so rude. 그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옷이 되게 뭐냐 걱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약간 그냥 꼽주는 거잖아. 꼽주려고. 그래서 내가 에? 별로야? 이러면서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별로야? 근데 옷 사줄까? 아니면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옷 관련된 이야기 딱 안 하더라. 근데 나는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꼽을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얼굴 진짜 빨개지고 바로 엥? 해야 돼. 듣자마자 엥?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환기시켜야 돼. 그 분위기를. 야, 어 그게 뭐냐? 이러면 엥?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방금. 뭐지? 뭐 그 무례한 발언? 이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약간 살집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10대지다 살 좀 빼라 라고 했는데 아 이런 나는 거기서 또 안 긁힌 척을 한다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집에 가서 매번 울었던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그리고 나는 그 술자리가 있잖아. 술자리 끝나고 잠을 딱 들기 전에 항상 복기를 해. 그래서 내가 살짝이라도 좀 거슬리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사과의 톡을 보내고 자야 마음이 편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뭔가 내 잘못 같고 생각 계속 하다 보면 내 잘못 같아. 맞아. 항상 상대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안 달랬던 경우가 그런 사람이 있다. 대다수였어. 나는 인턴할 때 인턴이면 다 처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난 기획안을 쓰고 막 대본을 써서 냈어. 근데 사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 다음날 싹 다 고쳐오신 거야. 현성님 이거대로 제작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너무 진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서 그 사수님이 한숨 쉬면 약간 나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그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었어. 나는 막 교수님이나 뭐 직장 상사나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그들한테 밑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내가 뭐 발표를 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막 살피는데 뭐 살짝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그러면 이제 멘탈 와서 그때부터 말 꼬이기 시작하고 눈치가 봐져버리면 주눅 들어가지고 오히려 계속 못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한숨을 쉬시거나 그러면 아이고 힘내세요. 아 좀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날 가르쳐라. 인턴이잖아. 배우러 온 거잖아. 그냥 지적받으면 지적받는 대로 오! 인정! 다음번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 나는 무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소품을 써야 됐었어. 무대 감독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스태프분들 많은데 그 영상을 다시 틀어주면서 저게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엥? 난 또 약간 엥? 이러면서 저가 이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랬어. 화도 안 나 나는. 진짜? 나는 그때부터 이제 못해 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저 어떻게 생각 저게 이쁘다 생각하세요? 이거밖에 그냥 그것만 삥삥삥 돌아. 월요일인데 발표를 일박따로 하게 된 거야. 내가 쿨하게 일박따로 했어.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진짜 졸라게 나를 터쓰는 거야. 혹시 이런 말 들은 거 아니지? 그러면 나는 영어로 했어. 진짜 막 쏠락쏠락 완전 잘했어. 솔직히 나 해놓고 막 oh shit 진짜 나 이러면서 진짜 개 잘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 아 솔직히 내 기준? 내 기준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꼬투리를 잡아서 터쓰는 거야. 근데 이제 Thank you. 이번에는 그거 고려 못했고 다음번에 기회 줬으면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time. But we'll consider it next time. 이 옆에 있는 언니도 그냥 이제 옆에 있는 분도 이제 나도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그냥 하 이러면서 교수님도 알아봤다. 수업을 이제 끝내셨어. 난 근데 진심으로 이거 동영상을 떠나서 진심으로 기센 사람이 너무 부러워. 나도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항상 상기해야 돼.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없어. 되게 이유 없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나는 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조금 더 애티튜드를 정착할 수 있는 거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대답하기 싫은데 억지로 대답해야 될 때 약간 1초 늦게 하는 거지. 그 뭔 소리야? 그 몰라? 질문 아무거나 해줘. 아 이거 내일까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때? 아니야. 나 아니야? No. 똑같은 질문 해주세요. 제이 씨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 오 왜요? 아, 저 할 일 많아가지고. 아. 나중에. 아, 네. 네. 아, 그리고 그냥 다 감자라고 생각해요. 나 무대 서잖아. 감자 마시고 말. 나 그런 거 진짜 못해. 다 감자고 토마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나처럼 머리통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좀 묻어내줘야 돼.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 돼. 내가 진짜 확실히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마라탕 먹는 게 너무 좋잖아. 내가 진짜 여기 나와서 몇 번을 마라탕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발표할 때도 머리에 마라탕밖에 없어서 아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마라탕 먹어야지. 친구들끼리 뭔가 다툼이 있었다고 한들 아니면 뭐 사회생활이 너무 기가 빨렸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오늘 무엇을 시키나? 아, 나 오늘 애니 몇 편부터 봐야 됐더라? 이거 어디까지 정주행했더라? 이런 걸 조금 만들어놔라, 미리미리. 그래서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라. 아, 그러니까 뇌를 집에 두고 오면 살기 편하다. 살기 편하다. 근데 그 기준세랑 무례한 거랑 진짜 한 끗 차이다. 맞아, 한 끗. 기준세는 좋긴 한데 무례한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It's so rude. It's so rude. 웃겨. 그냥 웃기지 않아 저 말? 누가? 이러면서 너? 진짜요? 근데 우리 꼬바로우까지 시간 안 돼. 진짜 배고파가지고. 그냥 맨날 배고픈 사람 아니야? 어머. 그럼 울어야지. 집 가서 혼자 울어야지. 울고 스토리 하나 남겨야지. 난 욕해. 진짜? 가슴으로. 씨발.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날 싫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